발트의 숨은 보석, 그곳으로 환상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아니 무슨 귀신집 같기도 하고. 국토의 절반이 숲으로 덮여있는 천연 그대로의 자연환경. 그 안에 풍덩 빠져든 순간 느끼게 되는 흥분과 전율. 세계 테마계행에서 지금껏 떠난 적 없는 미지의 세계. 그렇기에 더욱 설레고 기대되는 여행. 여기는 여행해주는 수백 가지 묘미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환상 여행지 라트비아입니다. 비행시간만 12시간 이상. 아직까지 우리에겐 낯설고 생소한 나라. 라트비아는 직항편이 없어 반드시 다른 도시를 경유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도시는 수도 리가입니다. 북유럽과 동유럽의 사이 발트해 연안에 자리한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나라죠. 우리에겐 조금 낯선 이름이지만 알면 알수록 빠져들고 머물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저도 그 매력에 빠져 벌써 2년째 라트비아에 살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첫 방문은 1997년. 그때 제 눈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 기념탑의 주인공입니다. 위에 있는 이 기념비는 라트비아어로 브리비바 스피에문예클리, 번역하면 자유기념탑으로 불리는데요. 1935년 라트비아가 최초로 독립했을 때 국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겁니다. 저 기념비의 주인공은 밀다라는 이름의 라트비아의 여신인데, 저 여신 위에는 라트비아의 지역을 상징하는 별 3개가 놓여있죠. 현재는 라트비아의 역사와 독립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지배의 역사와 맞서 싸웠던 라트비아인들. 그 투쟁의 정신을 담은 자유의 기념탑 앞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시가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리가 역사지구입니다. 바닥에 깔린 돌, 그 돌이 모여 만들어내는 골목길.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시가지를 형성하는 건물들까지 하나하나 아름다운 중세의 이야기를 뿜어냅니다. 시간의 덮개를 그대로 얹고 있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중세로 들어가는 착각마저 듭니다. 길이 끝나는 골목 끝자락에서 무언가에 열심인 한 모녀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그리나 호기심이 생겨봤더니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건축물이 그려져 있네요. 와,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새 건물입니다. Interesting, maybe very old and very, I don't know, Latvian style. So maybe because of that. 각각 15세기, 17세기, 18세기, 100년 혹은 200년 터울 두고 지어진 이 건물 세체의 이름은 삼형제의 집. 마치 성격 다른 형제처럼 각기 다른 건축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 흥미를 일으키는 건물을 찾아갑니다. 검은 머리 전당은 중세 시절 리가가 한자 무역 거점 도시로 발전하던 당시에 쓰던 건물인데요. 남미와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쓰던 건물입니다. 리가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 흑인 성인의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길드 상인들이 이집트 출신의 한 흑인 성인을 소호신으로 여겨 그 이름이 붙여진 검은 머리 전당은 2차 대전 때 80%가 파괴되고 소련이 완전히 철거해버린 아픈 역사를 가졌지만 2001년 라티비아인들을 통해 새롭게 복원됐습니다. 구시가지를 더 둘러보던 길, 여행자를 과거로 끌어들이는 풍경과 만납니다. 와, 러브리트. 러브리트. 어떤 중세 복장을 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칼이 있네요. 바이타스 이스타이스 조벤스. 조벤스. 야. 마라마 파라디트. 그렇죠. 야. 야. 아 잠깐만요 아저씨. 갑자기 상황 제안을 하시는데 좀 놀랐습니다. 중세 산적이신가 봐요. 아, it's midst like lapitais. 아, oh, b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Restaurants midst like. 와. Shade. 여기가 이쁜가? 식당 입구로 안내를 부탁드렸을 뿐인데. 사람이네. 와, 재미난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네요. 오. 반전도 있습니다. 로즈 데모스 이세야. 아. 여기가 출구래요, 출구. 문이 또 있나 봐. 문이 어디 있어? 문이. 그러니까 문지기 청년이 걸어가는 이 길 아래 식당으로 가는 지하 통로가 있고 와. 그 양쪽으로 식당이 형성돼 있는 것이랍니다. 와, 이게 문이었어. 오. 밑에 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오. 와. 문지기만 벌써 3명째. 2중 3중의 삼엄한 출입 관리. 아니 무슨 와. 아니 정말 궁금해지네요. 와. 오. 오. 와, 진짜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오. 와.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실내 풍경입니다. 야. 1293년에 지어진 지하 와인 창고를 개조해 영업 중이라는 이 식당은 실내 인테리어부터 소품 하나하나 중세 시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전기가 없어 초를 사용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습니다. 깜깜해. 지상에서 문지기 청년이 건넌 바로 그 장소입니다. 와, 식당이 또 있네요, 이렇게. 다른. 출구 쪽에 자리한 이 공간엔 중세 식당의 운치를 더하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 물 있네. 와, 역사가 자그마치 800년이나 된 오래된 우물입니다.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인데요. 여기가 세트장은 아니에요. 정말 건물이에요. 정말 중세 건물이고요. 정말 중세 벽화랑 뭐 벽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와. 중세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이 이색 식당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음식점이니만큼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역시나 음식의 맛이라고 합니다.
맛의 비결이 궁금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세 사람들이 사용하던 식재료와 조리법이었습니다. 오로지 촛불만으로 밝히는 은은한 실내 조명.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분위기는 저절로 로맨틱해집니다. Very medieval and well, we found the Netherlands, so curious about it. And at first time it was very dark, so we couldn't see anything. But now we're used to it. And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문한 건 숯불에 구운 생선과 역시 숯불에 구워 기름을 쏙 뺀 닭을 채소와 곁들여낸 먹음직스러운 요리입니다. 중세 궁전의 식사처럼 이렇게 뜯어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비록 이 특별한 분위기도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눌 사람은 없지만 이색 경험만으로 충분히 특별해진 여행입니다. 중세 건물 안에서 중세 음식을 먹으니까 아 정말 제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다른 시간 속으로 여행을 온 것 같아요.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말을 하기 힘든 만큼 훌륭한 경험이에요. 이제 저는 더 생생히 살아 숨쉬는 중세의 시간을 만나러 리가 인근의 도시 바우스카로 향합니다. 수도 리가를 떠난 지 1시간이요.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 바우스카에 도착합니다. 인구 만여 명의 이 아담한 마을에 들어선 지 10분 남짓. 믿어지지 않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화려한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이 어우러져 발트해 베르사유 궁이라 불리는 18세기의 화려한 바로크식 여름 궁전, 룬달레 궁전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이 궁전은 룬달레 궁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라티비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입니다. 동글동글 잘 정리된 정원수와 정원 곳곳에 솟은 시원한 분수, 그리고 사방으로 뻗은 길까지. 사람들은 이곳 룬달레 궁전에 오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실제로 룬달레 궁전은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 라스트렐리가 궁전 주인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지었습니다. 뒤에 궁전이 있어서요. 꽃대궐, 꽃대궐. 야 진짜. 야 꽃들이 진짜 만발했어요. 야 세상에. 꽃들이 만발하는 여름. 룬달레 궁전은 화려한 정원 축제를 여는데요. 저기 축제를 빛내는 멋진 커플 한 쌍이 있습니다. 웨딩 사진을 찍으러 리투아니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 시선을 끄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복장이 무척 화려합니다. 유스 앞잡이? 아, 둘. 아, 대리아. 이분 건지 했더니 둘이 빌린 거래요. 아. 바로 앞, 스팸에 주는 앞절, 앞절, 뒤에 스테르푸스. 예, 맞아. 아, 야. 마지막으로 가서 그 미래심? 예, 미래심. 아하. 아. 이분이 저에게 많은 옷을 골라주셨는데 옛날에 대공작 입던 옷이라고 하거든요. 어, 라비. 18세기 유럽의 대공작이 입었다는 옷.
제가 입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귀족의 상징인 화려한 가발도 써봤습니다. 바이브스 스포글리스? 혹시 아프다면 괜찮습니다. 거울을 보고 싶네요. 누가 뭐래도 전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사람들은 재밌나 봅니다. 하나같이 저를 흘깃흘깃 훔쳐보고 지나갑니다. 와. 쑥스러워서 그만 옷을 벗을까 하던 찰나 저보다 더 화려한 차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축제를 위해 특별히 초청된 연기자분들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바코스 테스트. 아. 어떻게 머리에 세 장을 얹을 생각을 했는지 18세기 라티비아 귀족들의 유머 감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앉아서. 18세기 유럽 귀족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자리입니다. 카페? 아, 그렇구나. 예. 자. 야, 인상주의 화폭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와, 정말 뜻깊네요. 자신들의 얼굴에 찍힌 점을 잘 보라는 일리나 씨. 가만 보니 찍힌 위치가 다릅니다. Manas mukuma pumpiņa saka, ka es esmu gatava ar jums iepazīties. Mana pumpiņa nozīmē, ka man jau ir draugs un es tikai ļoti rezervēta esmu. 설명까지 들으니 당시의 생활상이 어땠을지 생생하게 전달된 듯하네요. Vai jūs vēlaties atcerēties? Kas tas ir? Tas ir bizē. Bizē? Jā. Bizē, tas ir tāds gaisīgs cepums. Jā. Galma dāma Aija ir uzcepus šādas gaisīgas cepums pēc franču receptes. Tāds cepums noteikti ēd arī karaliene Marija Antoinete. Oh. 귀족들이 즐겨 먹었다고 하니 그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겉은 부드러운데요. 안은 굉장히 쫄깃해요. 그렇게 달진 않고요. 담백한데 칼로리가 많이 없대요. 살도 안 찐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라트비아 부인들 덕분에 더없이 유쾌하고 즐거웠던 시간. 정원을 둘러본 저는 라트비아 건축의 백미를 보여준다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2층의 복도로 들어선 순간 방문객을 압도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분위기. 집주인의 권위와 힘을 반영한 실내 장식이 이어집니다. 와, 여기 있네.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룬달레 궁전의 주인인 에른스트 요한 폰 비론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대공작이었지만 그 러시아 섭정 황제의 역할을 20일이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대공작이지만 그 왕의 권위가 아주 막 그림 속에서 뿜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이곳 2층은 여러 가지 테마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이 방의 이름은 황금의 방. 온통 금으로 장식돼 궁전의 138개 방 중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룬달레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이 방은 황금의 방이라고 하는데 대공작이 자신의 대관식을 준비하면서 직접 설계한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장식과 이 천장이 참 화려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 궁전이 완성되기 전에 유영을 떠나서 직접 이 방에서 대관식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주인이 떠난 뒤에도 홀로 빛나는
황금의 방을 떠나 도착한 곳. 와, 이반이구나. 룬달레 궁전의 주인인 에른스트 요한 폰 비론의 침실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워낙 좋아해서 그 방에 있는 침실을 그대로 본딴 거라고 해요. 거대한 규모와 곡선의 활용,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베르사유 궁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궁전을 세웠던 인물 비론. 거기엔 자신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타국의 궁전을 모델로 했지만 이 화려한 궁전엔 라트비아 사람들의 옛 생활 방식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의 여행을 한 듯 흥미로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다우가바강이 흐르는 니가로 다시 향합니다. 수도 리가를 동서로 가로질러 발트해로 빠져드는 라트비아의 대표적인 강 다우가방. 그 강변을 따라 걷던 중 신기한 배 한 척을 만났습니다. 와, 저기 뭐야? 2년간 라트비아에 거주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설고도 신기한 배였습니다. 아브리트, 아브디엔. 여기? 야, 가스타실. 아이 피르츠. Pirts. Tā ir latviešu tradicionālā pirts. Tas ir pirts. Tā ir pirts. Sauna riktīga. Vai, sauna arī saunā. Jā. Varu... Lūdzu uz kājie, jā, protams. Ah. Protams, ja ir interese. Oh. Pastīties. Ir kurināti. Vā, čomēr saunē, čomēr. Jā, cincā saunē, jo. Sāna sauna. Oh, oh. Oh. Oh, tu go. Jā, silts. Vā. Pē nebu zončēgā, hanāja sauna šisālo.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뜨거워. 와, 벌써 땀나, 벌써 땀나요. 오. 피르츠라 불리는 라트비아의 전통 사우나를 도심에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진타르스 씨가 고안한 이동식 사우나였습니다. 마침 예약 손님들이 아, 도착했습니다. 라비엔, SS무 젤로타이스 노 코레아스. 바이 말에 뚜까우스코 피비오 테스피 용세스를 디그리베트 아리 오바우디스. 야, 이제 몸 살이 인터센트 하고 있어,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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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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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 어우. 노래스, 노래 이거로. 어, 하게 해준대요, 하게 해준대요. 와, 야, 야.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사우나를 하러 왔다는 라트비아의 학생들. 젊은이들과의 동승이 무척 기대됩니다. 사우나에 앞서 다우가바 강줄기를 따라가며 리가의 시가지들을 감상합니다. 그렇게 눈과 몸이 시원하게 느껴질 때쯤 되면 다우가바 사우나를 즐기러 갑니다. 추웠거든요. 와, 여기가 그냥 뜨끈한 사우나가 기다립니다. 4시간 이상 달군 돌에 물을 뿌린 후 허공에 나뭇가지를 흔들어 사우나장 가득 수증기를 일으킵니다. 추운 날이 많은 북유럽의 특성상 일광욕을 즐기기 힘든 라트비아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전통 사우나를 즐기며 피부뿐 아니라 몸속 건강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라트비아에 와서 저도 처음 라트비아식 전통 사우나를 즐겨봅니다.
일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닌 강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며 풍경도 함께 즐기는 이색 사우나. 거기다 낯선 외지인에게도 친절한 라트비아 사람들의 착한 마음씨까지 여행에게 가능한 많은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몸이 달궈질 대로 달궈진 시간, 학생들이 밖으로 저를 안내합니다.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막상 뛰고 나니 왜 겁을 먹었나 싶게 정말 기분 최고더군요. 강물 따라 사우나를 즐기다 더워지면 이렇게 바로 강으로 뛰어들어 몸을 식힐 수 있는 전천후 사우나. 이동식 사우나이기에 가능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기분은 상쾌한데 몸은 좀 춥습니다. 춥다. 하지만 함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학생들과 부쩍 친해진 느낌이라 무척 즐겁습니다. 물놀이 후에 먹는 수박. 그리고 여기에 캔맥주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아진 우리들. 그때 학생들이 제게 노래 하나를 불러준답니다. 라트비아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오늘 하루. 잊지 못할 여행의 한 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리가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서둘러 구시가지로 나왔습니다. 꼭 보고 싶었던 행사가 잠시 후 열리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매자 공원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대합창제에 가기 위해서 전차를 타러 왔는데요. 그 마나 리가라고 하는 그 예전 모습을 복원한 전차거든요. 저기 오네요. 정류장에. 멀리서 유유히 들어오는 전차 한 대. 나의 리가라는 뜻의 관광용 전차, 마나 리가입니다. 와, 처음에 전차의 모습이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복원한 건데요. 예, 1901년으로 가는 기차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라브디엔. 지금 막사? 디베로. 아, 이후로구나. 야, 루조, 미안해, 빌레티뇨. 감사합니다. 와. 외관만 고풍스러운 줄 알았는데 내부 역시 고전적인 분위기가 물씬 묻어납니다. 와. 커튼, 벽, 바닥, 손잡이 하나하나 전차가 도시를 누비던 100여 년 전 당시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100년 전에도 같은 길 위를 달렸을 클래식 전차 마나리가가 드디어 출발합니다. 도심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동안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밖에 사람들 옷차림이랑 그 건물은 현대인데요. 지금은 다른 공간이에요. 정말 공간 이동이 공간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쭉 기차길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의 현대적인 옷차림만 아니었다면 이건 정말이지 전차를 타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느리게 달리는 전차의 속도. 그 덕분에 리가의 오래된 풍경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는 여유가 주어집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발리에스. 와, 오늘 합창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네요. 와. 와, 그리고 앞에 공원이 있는데요. 숲이 정말 울창해요. 와. 리가 도심의 북동쪽 언저리에 드넓게 펼쳐진 울창한 숲과 그 한가운데 자리한 3만석 규모의 대형 무대. 리가의 대표적인 도심 공원 메자파크입니다. 잠시 후 오늘 이 무대에선 북유럽 국가들이 5년에 한 번씩 한자리에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대형 합창제, 북유럽 합창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뿌리만 100여 년, 라트비아를 비롯한 발트 3국, 핀란드, 스웨덴 등 약 8개국에서 모이는 대형 축제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합창제에 참가하는 동안 고운 목소리를 뽐내던 소년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의 딸,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하면서 축제는 1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즐겁고 활기로 넘칩니다. 곧이어 시작될 행사를 앞두고 무대로 오르는 참가자들. 올해 참가자는 6,400여 명. 이들이 동시에 만들 화음이 벌써 기대됩니다. 드디어 5년을 기다려온 성대한 음악축제, 합창제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6,400명이 한꺼번에 화음을 만들고 있어요. 리허설도 아마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정도로 완벽한 화음이 나온다는 거는 평소에 얼마나 노래를 좋아해야지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정해감까지 드는 그런 화음이에요. 단순히 함께 노래한다는 의미보다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세대가 모여 노래 하나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북유럽 합창제. 그렇기에 이 음악제에 참가하는 북유럽을 비롯한 라트비아인들은 그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회자가 갑자기 객석을 향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길 요청합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가 되어 노래 부르는 합창제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소련 시절에 국가가 금지되어 있을 때 노래제 대전을 열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자신의 내국심을 고취시켰거든요. 굉장히 뜻깊은 노래죠, 이 노래는. 오랜 시간 전통을 지켜온 라트비아인들의 저력에서 뭉클함을 느낀 저는
또 다른 라트비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문. 리가로 떠난 지난 시간. 오! 마치 과거로 빨려 들어간 듯한 중세풍의 식당도 가보았고, 흐르는 강물 위에서 라트비아식 전통 사우나 피르치도 느끼며 라트비아의 옛 시간들을 생생히 체험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라트비아의 열정과 낭만을 느끼러 갑니다. 태양이 식지 않은 라트비아 최대 명절 하지 축제를 전통 방식 그대로 맞이하는 라트비아 동부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루자에서 수도 리가까지. 라트비아 전역에서 성대하게 펼쳐지는 오래된 여름 풍습. 해가 지지 않는 그 축제 현장으로 지금 떠납니다. 비행시간만 12시간 이상. 아직까지 우리에겐 낯설고 생소한 나라. 라트비아는 직항이 없어 다른 나라의 도시들을 경유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수도 리가에서 4시간 거리의 시골 마을 루자로 떠납니다. 인구 약 만여 명, 러시아와의 국경지대로부터 30km 가량 떨어진 동부의 끝자락 마을 루자의 첫 인상은 말 그대로 온천지가 꽃의 향연, 꽃 천지입니다. 형형색색 갖가지 꽃들로 뒤덮인 들판. 그 들판을 따라 마을 구경을 하던 저는 마치 동화 속에서 금방 걸어나온 것 같은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쉬울 것 같은 예쁜 풍경입니다. 와, 뭐 하시는 거지? 꽃들을 꺾고 있으나? 어디에 쓰려는지 아주머니들이 모두 꽃을 꺾는 데에만 열중합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축하하는 날, 라트비아에선 가장 먼저 꽃들을 준비합니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꽃들입니다.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는데
아주머니가 꽃의 이름을 다 아세요. 하나하나. 와. 5월에서 7월 사이 꽃이 피는 벽과의 풀로 마르면 풀에서 향기가 난다는 향기풀부터 흔히 보아온 하얀 꽃이 아닌 붉은색 꽃이 피는 붉은 토끼풀까지 향기롭고 싱그러운 야생화와 들풀이 마을 들판의 지천입니다.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일조량이 많은 하지에 꽃들은 만발하고 사람들은 그 꽃들로 자신들의 몸과 마을 구석구석을 치장합니다. 저도 어머니들을 도와 꽃을 좀 꺾어봤는데 어쩐지 마음이 순수해지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엔 꽃과 풀이 아닌 열매도 있나 봅니다. 아, 이건 뭐예요? 오, 산딸기. 와, 산딸기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무슨 산딸기? 와, 저 무슨 목걸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와, 산딸기예요. 오, 이게 딸기집이. 와, 야생 산딸기를 먹기 좋게 풀 줄기에 꿰어 놓았습니다. 생각도 기발하고 맛도 더 좋아 보입니다. 오물오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다른 시간. 어머니들이 마치 자식 바라보듯 뿌듯하게 쳐다보시길래 저는 그만 한 줄만 먹을 걸 두 줄, 세 줄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 초원에서 자라는 산딸기 맛이라 그런지 약간 씁쓸한데요. 이게 기분 나쁜 맛이 아니에요. 뭔가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한약에 있는 그런 씁쓸한 맛? 그런데 오전 5시에 뜬 해가 영영 지지 않으려는지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올 줄 모릅니다. 이곳 사람들에겐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트비아를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들은 해가 떠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겨울이 오기 전 가장 오래 해가 떠있는 하진날, 그러니까 6월 23일을 전후해 3일간 온 나라에서 성대하게 축제를 엽니다. 라티비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인 이곳 루자 마을의 주민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방식 그대로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중 하나가 따로 꽃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들꽃을 꺾어 손수 화관을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이맘때 핀 꽃들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화관을 쓸 수 있는 은총은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앙증맞고 귀여운 이 화관은 발렌티나 아주머니네 고향의 것이었습니다. 화관 하나로 고양이의 미모가 한결 살아납니다.
visus lopiņus jāņos arī zirgiem, govīm liek vainagus. Nu, kāpēc gan kaķim nevarētu uzlikt? 대형 화관이 등장합니다. 발트인들이 신성하고 강한 존재로 믿는 떡갈나무로 만든 화관입니다. 저를 강한 남자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말만 들어도 감사한데 칭찬까지 아끼지 않으시네요. 마치 그 둥지 속에 그 집을 짓고 사는 새가 된 느낌? 예. 남자만이 쓸 수 있는 떡갈나무 화관. 멋있긴 한데 커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좀 컸었는데, 예, 이렇게 해도 된대요. 예, 예, 이제 뭘 또 하시려고 그러나? 들판에서 따온 들풀을 현관문에 걸고 있네요. 백선 온 다밖에 스카이스. 하지의 풀이 악귀를 쫓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집안은 물론이고 집 외관, 바깥 건물들까지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야네스 다지스 나트레 비스카스 라스 라이 아드바이디투 라가나스 요 입티체이움스 카 야뇨 낙티 라가나스 이엇 고비스 슬라우트 타페츠 바약 피에 쿠드 두르빔 스트라우스 재밌네. 장식은 주로 문 위나 문고리에 해서 출입을 아예 막는 것이죠. Nu, vo, tagad raganes neiesgovis slaukt pie manis. Viss kārtība. Es klinģu iznācis rūpus. Jā, un skaistumam tas būs Jāņa noskaņai. 장식하는 풀의 종류도 장소마다 조금 다른데요. 집안은 주로 순하고 예쁜 꽃과 풀로 하고 외부는 독성이 있고 가시가 있는 풀을 씁니다. 그래야 악한 기운을 제대로 내쫓을 수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의 풀로 마당을 비롯해 집 전체를 꾸미고 나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숙성시키지 않은 부드러운 치즈, 코티지 치즈에 허브 열매인 카라웨이를 넣고 계란으로 반죽하는 이 치즈가 대표적입니다. 하지 때 만들어 먹는 치즈라 해서 라티비아어로 하지를 뜻하는 야안이란 말을 붙여 야미 치즈라 불리는 이 치즈는 라티비아 농가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제조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코티지 치즈를 넣어 우유가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엉기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란을 넣어 색은 노릇스름합니다. 이제 엉긴 덩어리를 면포로 싼 후 물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돌로 눌러줍니다. 치즈가 완성되는 사이 저도 하지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이거 참 쑥스럽습니다. 아니, 예, 이게 그냥 할아버지 옷 같기도 한데, 예. 라트비아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는 라트갈레 지방의 전통 복장입니다. 이때 다른 하지 음식도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스카베네스라는 시금치 닮은 잎을 넣어 만든 수프와 우리의 순대와 모양도 제로도 비슷한 소시지 그리고 돼지 비계 부위를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베이컨 요리가 준비됩니다.
파지 치즈도 완성됐습니다. 30분간 물기를 뺀 치즈는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것이 입안의 군침을 확 돌게 합니다. Pagaršojiet un valdiet tas ir jāņusies. Ļoti garšīgs, svaigs, tikko izvārīts. Nu kā ir? Ir labs. Kas ir tankuka? Jā, tāpēc, ka viņš vēl ir silts. Viņš tāds ļoti maigs. Ir labs. Ja, ka haji te mūk jāni sieris, haji čiķirāna gondējo, tātātā kūrīnži čiķiga aina būsīn čiķikeik katājo.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해요. 안에 계란도 들어있고 그래서 한국가. 야. 야. 아침부터 들에 나가 하지 풀과 꽃을 꺾는 것으로 시작된 명절 준비. 올해도 루자 마을 주민들은 정성스레 차린 하지 식탁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음식들은 격식에 따라 먹습니다. 일러주신 대로 먹으니 왠지 더 맛이 좋은 것 같은데요. 다파레지요. Sieru un alus. Jā, jā. Nu, vienkārši padzer alu un uzkoš sieru. Ātumoņidildo maskie dešinējo. Dvēdžibīgē būgīrēl sūkstāngsikē mandēn spēcēsnēn homilbāngu hamkē gētērē mokndēndē čām īčērobdāgūnjō. Yoēngāsō kū jīyōgē mūnāwā sāramēl mannāgō īēhānēndē 축제만한 것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집에서 만든 치즈 제가 직접 본 거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하지에 같이 이런 분위기를 맛본다는 것이 정말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하네요. 행복한 시간이 또 이어집니다. 어머니들이 알려주는 동작에 맞춰 루자의 전통춤을 배워봅니다. 우연히 만나 함께하게 된 자리. 이번 라트비아 여행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트비아 전통을 온몸으로 체험한 뒤에도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를 기념하는 또 다른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와. 와. 아니 중세 성벽이 이런데 그대로 남아 있네. 와. 마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높고 넓은 언덕배기에 현재까지 원형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중세 성곽 루자성입니다. 14세기 독일 기사단이 영토 소호를 위해 쌓았던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루자 마을 주민들은 매년 하지를 축하하는 자신들만의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통 물건을 파는 장이 섭니다. 아 이게 그 라트비아 전통 의상 입을 때 그 허리띠 같은 거 매는 거거든요. 라트비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인 루자는 장인이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주로 겨울에 신었다는 전통 신까지 하지를 맞아 장에 나왔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 축제의 열기로 들썩입니다. 이 외진 시골 마을이 하진날 외지인들로 북적거리는 이유는 하지를 가장 전통 방식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 루자이기 때문입니다. 광장을 꽉 채우던 전통시장이 파한 그 자리에 하지를 기념하는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모닥불 피울 자리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꽃과 들풀을 장식합니다. 모닥불 행사에 하지 치즈와 빵도 빠지지 않습니다. Tas ir simbols, saules simbols. Un tad, kad saulīte aiziet projām, parasti tumšajā laikā kurina ugunskuru, saucot viņu atpakaļ, dodot iespēju viņai atnākt atpakaļ. Viņa īsu, īsu laiciņu ir tikai pazudusi projām. Un uguni kur tad, lai turētu to gaismu un siltumu. Un vēl tas ir svēts ugunskurs. Jo tālāk viņš spēs apsildīt un apgaismot, jo vairāk laukiem būs svētības. Tas ir tā. Taiangul samzīngāna modakbūrul jūmsīmūrū 사람들이 너나 없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돕니다. 일조량이 적어 햇빛을 더없이 귀한 은총으로 여기는 라트비아 사람들에게 1년 중 가장 낮이 긴 오늘은 1년을 기다려온 기쁨과 환희의 날입니다. 여름 햇빛을 축하하는 이 축제는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도 내년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데요. 라트비아만큼 열정적이고 성대한 방식으로 하지 축제를 여는 곳도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전통적이고 내용도 풍성한 루자에 와서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Dzer alupiņu vainagu, ēd sieru, jā, protams, šādi rituāli arī notiek, bet varbūt ne katrā ģimenē, bet mēs uz to tiecamies, un protams, tā ir ļoti laba tradīcija. 이제 절정의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섭지도 않은지 사람들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위를 차례로 뛰어넘습니다. Rituāls, lai būtu laba veselība. Jā, lai būtu laba veselība. Jā, tas ir galvenais. Lai visu gadu būtu veiksmi. Jā. 그렇다면 저도 주저할 수 없습니다. 올해 대박 나길 바랍니다. 이제 축제가 끝나면 라트비아는 오후 4시면 해가 지는 기나긴 겨울이 곧 시작됩니다. 라트비아는 1년 중에 이런 밝은 날이 불과 두어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밝은 달을 즐겁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가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즐길 수밖에 없죠. 이제 곧 조만간 해가 짧아지면 다시 그 하루의 반이 밤이 되는 겨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즐겨야죠, 이 순간을. 밤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미연미어 기웁니다. 북유럽에 있는 국가이기에 가능한 이색적인 풍경. 1년 중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지. 그 축제의 첫날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동부 끝자락의 루자를 떠나 수도 리가에서 하지 축제의 둘째 날을 맞습니다.
찾은 수도리가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와봤지만 오늘처럼 활기를 띈 모습은 처음 봅니다. 와, 이거 안에 또 굉장히 많네, 뭐가. 야, 아, 장식을 이렇게 해놨구나, 하지라고. 1201년, 독일 브레멘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리가에 첫 발을 디뎠던 대주교가 세운 돔성당. 그 앞에 형성된 돔광장은 라트비아 여행 첫날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별다른 시설물도 보이지 않던 넓고 탁 트인 광장이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가에서 가장 큰 광장인 돔 광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대한 축제와 볼거리들이 가득한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6월 말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리가에서 열리는 하지 축제는 규모만에서 라트비아를 비롯한 인근 국가에서도 최고를 자랑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게 거리에선 다양한 화관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마레니. 스모키. 예쁘다는데 정말 예쁜 거 맞아요? 안 예쁜 사람도 예뻐 보이게 하는 것. 꽃이 가진 마법 같은 힘 중 하나가 아닐까요? 축제를 맞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공식적인 공휴일을 맞은 라티비아의 젊은이들이 꽃과 함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마음껏 즐깁니다. Beautiful. It's a nice tradition. Really natural feeling. She wanted that. She wanted to have it. She saw and said, "We need to have one. It looks beautiful." And we said, "Okay, you're right." 사람들로 북적이는 돔 광장의 한편 축제를 맞아 설치된 특별 무대에선 공연이 한창입니다. 라트비아의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특별 공연팀. 무대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여유롭고 즐거워 보입니다. 저는 베테랑 무용수와 사진도 찍었습니다. 무용수답게 즐거움도 춤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제가 외국인이란 사실을 잊을 정도로 순간순간이 흥겹고 즐겁습니다. 나 흥이라는 게 모든 민족을 같이 하나로 묶는 것 같아요. 이제 축제는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리가를 동서로 나누는 다우가바 강변입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잠시 후 해가 지면 이곳에서 대형 모닥불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큰 장작 더미가 비를 그냥 쫄딱 맞고 서 있네요. 생각보다 차원이 달라요. 정말 나무도 두껍고요.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근데 비가 오잖아요. 그렇게 큰가요?
비가 오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현지인들을 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빗속에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태연하게 축제를 이어갑니다. 긴장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네, 그냥 비와 오거나 말거나 비와 와라 우리 먹는다 딱 그런 분위기네요. 여기는 사실리 엄청나네요. 우와! 먹거리 장터엔 러시아, 몽골을 비롯해 북유럽에서 즐겨먹는 꼬치구이, 차실릭부터 통감자구이, 소시지까지 익힌 채소와 곁들이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푸짐한 먹거리들을 팔고 있습니다. 축제에 와서 놓칠 수 없는 재미가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음식 몇 가지를 시켜봤습니다. 빗속에서 이것도 혼자 먹는 모습에 누군간 촬영맞다 할지 모르지만 여행지에선 이런 촬영함도 좋은 추억거리가 됩니다. 날씨 때문에 하늘은 좀 찌푸린 상태지만 밤 9시인데도 축제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엔 어김없이 이 긴 하루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의 흥겨운 파티가 이어집니다. 비도 그 열정과 목마름을 막지는 못합니다. 교수로서 지켜온 체면과 엄숙함을 잠시 걷어던지고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기로 했습니다. 라트비아에 2년째 살고 있지만 가장 행복했던 날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을 꼽겠습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밝히던 해가 지자 하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한 행사가 시작됩니다. 발트인들에게 사람과 영혼이 만나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떡갈나무의 행렬을 마친 뒤 대형 모닥불에 점화를 합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이 불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없었는데도 나무가 잘 타요. 마치 이쪽에서 눈을 즐기려는 사람들처럼 활발히 자르고 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20시간이나 지속된 태양의 날, 빛의 하루.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라트비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에 익숙한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 아쉬운 마음까지 담겨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길.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 만난 건 빛과 불이 아닌 그보다 더 뜨거운 바로
라트비아 사람들의 정열이었습니다. 와, 정경이 정말.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루, 여름 햇빛을 축하하는 북유럽 최대의 축제. 하지를 전통 방식 그대로 즐기는 라트비아 사람들. 축제에서 만난 라트비아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열정적이고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갈 곳은 천연의 대자연, 그 품으로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곳. 스릴과 짜릿함, 멋진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하루는 도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와, 정경이 정말. 여기는 라트비아 최고의 비경, 가우야입니다. 비행시간만 12시간 이상. 아직까지 우리에겐 낯설고 생소한 나라죠.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가운데 위치해 발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 라트비아 여행 열흘째. 오늘은 수도 리가에서 52억 킬로미터 떨어진 강변 도시 시굴다로 향합니다. 산과 강이 한 빛깔로 빚어내는 풍경. 시굴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라트비아 최초이자 최대 국립공원, 가우야 국립공원입니다. 길이 460km, 라트비아 최대 강인 가우야강을 따라 아름다운 숲과 호수가 펼쳐져 있어 시내 정원으로도 불립니다. 2년간 라트비아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행지로서 꼭 한번 찾고 싶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 우아한 백조가 말 한가운데를 논일고 있네요. 눈앞에서 이렇게 큰 권위를 보긴 처음입니다. 백조야, 백조야. 이곳에 도착해 10분 남짓 머물렀을 뿐인데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뭐 나무며 뭐 강이며 오리며 집이며 정말 다 예뻐요. 공원 안으로 더 들어서던 길, 숲 한편에 웬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와, 이건 뭐지? 책이나 TV에서만 보았던 열기구입니다. Gros degli. Tai ir pats tas gaisa balona apvalks, tas ir ventilators. Tagad mēs to grozu savienosim ar gaisa balona apvalku. Tad mēs darbināsim ventilatoru, lai dabūtu tai gaisa balonā iekšā gaisu, tad mēs viņu sildīsim un tad viņš būs gaisā.국립공원의 허가를 받고서 시굴다 지역에서 열기구를 띄우고 있는 진타르스 씨는 비행을 위해 풍선에 바람을 넣는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진타르트 씨가 저에게 뭔가 신호를 보냅니다. 풍선 안으로 들어가 보라는 신호입니다. 살면서 열기구 풍선에 들어가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송풍기에서 보내는 찬바람이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이건 텐트야, 텐트. 거대한 텐트. 한 100명은 들어 잡을 수 있겠다. 태어나 겪은 수많은 경험 중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바람이 꽉 찼나 봅니다. 진타르스 씨가 방울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풍선에 채운 공기를 가열시키면 공기는 가벼워져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힘이 열기구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와, 감사하게 저도 태워주신답니다. 3인승 바구니에 저까지 타자 열기구 안이 꽉 찹니다. 움직인다. 마치 공중 부양하는 느낌입니다. 조종사인 진타르스 씨와 저 촬영 스텝까지 태운 열기구가 드디어 상공을 향해 비행을 시작합니다. 와 저거 봐요. 아 진짜. 저희가 방금 이륙한 장소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비행기에서 보는 거랑 정말 다르다. 야, 저는 비행기에서 보는 거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비행기에서 보는 거하고 정말 전혀 딴판이에요. 와, 야.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의 속도에 맞춰 흘러가는 열기구. 그런데 100m 이상 고도가 높아지자 순간 식은땀이 흐릅니다. 다. 바이올스. 두루스코. 바이크 스카티데 수사 달마, 우 호리존트. 야? 야. 오늘 보고 가오네. 스카티데 달마. 진타르스 씨의 조언에 따라 호흡을 고르니 아찔하게 느껴지던 풍경이 다시금 발 아래 세상으로 색다르게 펼쳐집니다. 하늘 여행자가 된 기분입니다. 가우야강은 초록의 숲과 같은 빛으로 흐르고 그 주변으로 낮은 언덕이 펼쳐집니다.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진 라트비아에선 참 보기 드문 광경이죠. 협곡처럼 이 가우야강 주변이 움푹 패어 있고요. 이 주변으로는 약간 산들처럼 긴 언덕이 주름 들어서 있는데 라트비아 사람들 차원에서는 정말 산맥 같은 그런 느낌이랄 수도 있겠어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상쾌하고 땅에서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가우야강과 숲 덕분에 내내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우야강이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국립공원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천년의 요새를 찾아갑니다. 가우야 국립공원의 3대 중세 성체 중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투라이다 성입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위세가 당당합니다. 이곳 투라이다 성은 라트비아가 생기기 전에 리보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리보니아를 관할하던 대주교와 기사단이 쓰던 성이었습니다.
라티비아에 있는 성 중에서는 가장 원형 그대로 남아있고 또 주변에 아름다운 강과 풍광이 어우러져 있어서 라티비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들이 장소라고 합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트라이다 성은 이 지역을 다스리던 대주교의 거주지로서뿐만 아니라 고대 발트족인 리브인들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성이죠. Galveno torni. Jā. Te apskatoties. Jūs redzat, galvenais tornis ir augsts. Jā. Šis tornis tika izmantots teritorijas novērošanai. Mm. Bet tajā pašā laikā tornis bija arī tā kā pēdējā patvēruma vieta, kā citadele. Sākotnē ieeja tornī bija tur, kur tagad balkons ir. Mm. Tās zemākās durvis ir izveidotas tikai turistu vajadzībām, lai ērtāk būtu uzkāpt augšā. Bet 1214. Gadā, kad torni sāka būvēt, bija iecerēts, ka ieeja būs tur augšā, tur, kur balkons ir. Bet ārpusē tika izveidotas koka kāpnes, un pa šīm kāpnēm varēja uzkāpt augšā. Kronika 현재의 문은 요새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만들어진 것이고, 원래는 창문처럼 높은 저 난간이 문이었던 것이죠. 나무 계단을 타고 오르내렸을 옛 라티비아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위에 있는 난간 문 대신 지금은 새로 낸 문으로 들어갑니다. 높이는 총 40여 미터에 내부는 모두 5층으로 이루어진 구조. 1214년 지어진 이후 증축을 반복한 결과로 높다란 성이 완성됐습니다. 아, 정말 높네. 이런데 높은 데 있으니까 적진을 감시하다가 이렇게 활도 쏘고 했겠구나.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이 중앙 성탑은 지하는 감옥, 1층과 2층은 방호용, 3층은 공격용으로 각각의 층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전식 계단을 따라 들어선 넓은 공간. 여기는 사람들이 머무는 주거용 방이었습니다. 탑 안에 이런 공간이 쭉 있는데 이 공간을 둘러서 계단이 위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도 넓게 쓰면서 나름대로 그 이동하는 것도 잘 염두에 둔 공간인 것 같아요. 야, 그런데 힘들게 올라갈만 했네. 와, 전경이 정말. 우와. 트라이다 성의 꼭대기 방인 옥탑입니다. 와.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옥탑의 망루. 그곳의 손이 성 안의 사람들도 깨알같이 보이고 멀리 성 밖의 가오야 강까지 한눈에 내다보입니다. 최전선에서 그렇게 이 땅을 지켜낸 트라이다 성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망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skaisti, īstenībā viena skaistākajām vietām Latvijā, bet nav skaistākā, jā. Ļoti labi, jo tā ir vēsture. Tas ir tas mantojums arī no mūsu senčiem, un tas ir neaizmirstams. Tās paliekošas ļoti patīkamas sajūtas, noteikti. 중앙 성탑에서 내려온 저는 비상 시 성을 지키기 위해 지어진 또 다른 탑으로 향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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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스 예로츠 자할. 오. 내부엔 당시 기사들이 입던 갑옷과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이것도 무거워. 야, 너 또 다음 저희가 장마를 드레이트 많이 했어. 와서 좀 가오. 야, 너 또 오는다고요? 이것도 무거운데? 야, 다시 이제 하는 게 있으마. 세상에, 옷이 쇠사슬로 되어 있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철갑옷에 어떤 칼과 창과 화살이 저를 투구까지 씁니다. 용맹한 기사가 된 것처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잠시 중세 시절로 돌아가 기사 수업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오, 교관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손가락은 거들 뿐 둘만 움직이래요. 손가락으로 잡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그 반면 백발백중입니다. 빼기 힘들어요. 저는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기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허리도 아프고 막 불편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져서 좀 몸에 익어요. 이제 좀만 더 하면은 정말 예, 뭐 갑옷도 입었겠다. 정말 용맹한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가 에이스 가타우스. 야. 에이스 가타우스. 가타우스. 야. 노. 시작부터 수세에 몰립니다. 동네선 칼 싸움 꽤나 했는데 오늘은 잘 안 됩니다. 기사의 길은 멀고도 힘드네요. 드디어 무거운 갑옷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 것 같다. 그래도 당시의 시대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잦은 전쟁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라트비아의 대자연. 그래서일까요? 가우야의 강과 숲, 이 초록의 자연이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이 특별해 보이는 자연을 더욱 호기심 일게 하는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그냥 봤을 땐 여느 산이나 휴양지에 설치된 것처럼 가우야 강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는 케이블카 같지만 알고 보면 번지점프를 위해 개조된 케이블카랍니다. 평소 겁은 좀 많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타보나 싶어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서류부터 건네주시네요. 이 번지점프가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는 스포츠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해와 그 뭐 심지어 죽을 경우에도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말이 적혀있는데 여기에 노를 하면 못하겠죠? 아, 좀 떨리긴 하는데 이때가 아니면 언제 저 가우야 강물 위에서 몸을 던져보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각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는 속전속결.
보호장구를 착용하자마자 곧바로 출발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아직 3분이나 더 가야 되는데요. 처음엔 조금 긴장이 됐는데 가는 길에 펼쳐지는 초록의 풍경들을 눈으로 쫓으며 가다 보니 드디어 가오야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 곳곳에선 번지점프뿐 아니라 카누타기, 뗏목타기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엔 스키, 봅슬레이까지 사계절 자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케이블카가 가오야강의 상공, 그 위에 멈췄습니다. 이곳이 오늘 제가 뛰어내릴 장소입니다. 높이가 40m도 넘어 보입니다. 그냥 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무섭구나 지금. 이게 높구나. 무섭구나. 이건 그냥 감정뿐이야. 생각이 없어. 안전요원이 첫 번째 도전자의 몸에 안전줄을 연결합니다. 이제 강 아래로 뛰어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려 보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서서히 차례가 다가오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저만 빼고 다 겁도 없는 경험자들 같습니다. 이제 정말 제 차례입니다. 캐나다에서 여행 온 젊은 친구들이 잔뜩 겁먹어 보이는 저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막상 출구에 서니 더 떨립니다. 포기할까 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긴장하지,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 긴장.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젠 두려움보단 해냈다는 성취감과 허공을 가르는 짜릿함이 더 큽니다. 평생 경험한 적 없고 또 언제 다시 도전해볼 수 있을까 싶은 전율과 짜릿함을 맛보았습니다. 주저한 끝에 뛴 도전이지만 해낸 것만으로도 저는 제 스스로가 대견스럽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다 위로 올라간 기분이었는데 뛰어내린지도 몰랐어요. 아우 정말 머리가 텅 비어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아직도 뛰어내릴 때 온몸을 휘감던 전율이 몸에 생생합니다. 팔에 피가 딱딱 마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못 느꼈던 새로운 느낌 있죠. 뭐 제 두뇌 속에 감춰졌던 뭐 이상한 감정이 막 나오는 그런 느낌. 아무튼 아우 정말 훌륭하고 멋진 경험이긴 했는데 두 번 하라면 힘들 것 같네요. 정말. 저 살아있는 거 맞죠? 그 시간 케이블카 안에선 제게 파이팅을 외쳐줬던 캐나다 청년 중 한 명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알몸으로 뛰어내릴 거랍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의 청춘의 한 시절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자유, 낭만과 라트비아의 오늘을 잊게 한 유물들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곳. 오늘 제가 느낀 가우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가우야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작은 호숫가 마을을 찾아갑니다. 호수가 마주 보이는 곳에 자리한 그림 같은 집 한 채. 이곳이 오늘 저를 초대해준 넬리아 안드리스 씨 부부의 집입니다. 마침 도착했을 때 두 분이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향이 진하고 좋습니다. 라티비아 사람들은 라티비아의 전통 사우나인 피르츠를 평소에 즐겨 하는데요. 그 자리에 초대를 했다는 건 친밀감의 한 표시입니다. 와, 이 뭐야? 와. 이게 다 뭐예요? Un katram kokam ir sava enerģija. Tātad mēs saņemsim no koka dāsni enerģijas. Nu re, un šī ir kļava. Ā, tampungnamu jo ige? Jā, kļava tā ir, jā. Tāpat arī kādiķis. Kādiķis arī? Jā. Kāšie ķelīngo čorom, soni takmēsimida. Kāšika. Jā, viņš ir as. Jā.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수로 흔히 보이는 입이 뾰족한 침엽숙, 향나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향이 느껴지는 자작나무와 굴피나무 등 좋은 향을 가진 나무가 사우나에 사용됩니다. 넬리아 씨 집은 마당이 딸려 있고 호수 옆에 사우나가 있는 라트비아 전통 가옥인데요. 남편 안드리스 씨가 4시간 전에 미리 지펴놓은 아궁이의 불을 확인합니다. 전통 사우나를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사우나장이 집 안에 있습니다. 고사리 향이 금세 사방으로 은은하게 퍼집니다. 우선 좀 특별한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그 막 그 이게 그 안이 좀 어두컴컴하면서도 그 뜨거운 기운이 뭔가 좀 그냥 열기가 아니라 뭔가 좀 기운이 저를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우나 방식은 핀란드 사우나와 비슷합니다. 4시간 이상 달군 돌에 물을 뿌려 체감 온도를 높이고
수증기로 적신 자작나무로 얼굴과 몸 구석구석을 마사지해줍니다. 전신의 혈액순환도 돕고 근육 마사지 효과도 있답니다. 몸은 따뜻하지? 담그게 수술해드리냐? 예. 따끔따끔한데? 이렇게 마사지를 받다 보니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함께 가야 한다. 그 말처럼 넬리아 씨 부부와 금세 친해진 기분입니다. 너네 말? 무슨 말이야? 넬리아 씨가 특별히 소금 마사지를 해주었는데요. 미용을 위한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증기를 일으켜 식은 실내 온도를 다시 한번 높여줍니다. 열기가 금방 올라옵니다. 라트비아 사람들은 여기서 흘린 땀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믿습니다. 사우나 20분째. 사우나 안에 뜨거운 온도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 앞 호수로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우나로 달궈진 몸을 바로 앞 호수로 뛰어들어 시키는 자연 친화적인 삶. 숲과 호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국수를 삶고 찬물에 헹구는지 알 것 같아요. 온몸이 쪼그라들어가지고요. 지금 탱탱해졌어요. 이렇게 자연 안에서 친구나 가족이 함께 모여 사우나 하는 걸 큰 즐거움이자 행복이라 여기는 라트비아 사람들. 함께 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Mēs jau no mazotnes ejam pirtī. Mazi bērniņi, kā ir tikko dzimuši un nokritusi nabas saite, viņus jau mamma un vecmamma nesus pirtī. Pieradina pie ūdens, pie slotiņām, pie temperatūras. Un tā mēs visu laiku esam saraduši ar pirti un pat savādāk arī neiedomājamies. Tāpēc esam veseli, skaisti, priecīgi, laimiņi. Tējiņa, silta zaļu tējiņa un kaut kas jāuzēt. Jā, ejam. Ibonen 제가 마사지를 해드려 봤습니다. 제가 두드리는 이 나무의 좋은 향과 기운이 안드레스 씨 몸에 깊게 배어 이들 부부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아봅니다. 이 나무는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손을 들면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한테 말을 하면 이루어진대요. 자, 건강하세요. 베셀, 베셀리. 베셀리. 나우즈, 나우즈. 야. 손 많이 보시고. 자. 사우나를 마치고 나온 시간. 안드리스 씨가 분주합니다. 와. 샤슬릭이 준비되어 있네요. 굉장히 배고팠는데 예, 마침
아저씨께서 거기를 구워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땀을 빼고 난 뒤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는 건 어느 곳이나 같은가 봅니다. 지글지글 소리에 그만 침샘이 터집니다. 사우나 하는 동안 허기가 졌던 것이죠. 예카. 처음 먹어보는 샤슬릭도 아닌데 피르츠우 먹는 샤슬릭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치유받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피르츠 하면서 그 숲의 온갖 에너지를 다 몸속에 흡수하고 이제는 또 몸의 양식을 또 섭취하니까 올해는 건강하고 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일은 라트비아 친구들을 새로 사귀게 됐다는 사실. 남은 여행도 무척 기대됩니다. 라티비아에 축복받은 대자연, 가우야 강의 강과 숲을 누볐던 지난 시간. 태어나 처음 맛보는 스릴과 전율도 느끼고 라티비아의 전통 사우나, 피르츠를 통해 자연과 밀착된 여유로운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트비아 사람들의 순수와 열정을 닮은 바다, 라트비아를 상징하는 눈부신 대자연 발트예가 있습니다. 거친 물살 아래 숨겨놓은 푸른 생명력. 와, 어우 뜨겁네. 발트의 어부들의 땀과 정성 속에 태어난 보물 같은 맛. 지리도록 푸른 물빛. 발트예로 환상 여행을 떠납니다. 비행 시간만 12시간 이상. 아직까지 우리에겐 낯설고 생소한 나라죠. 아직 직항편이 없는 라트비아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을 경유해야 합니다. 오늘은 라트비아 북서부의 항구 도시 벤츠필스로 먼저 떠납니다.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푸르고 울창한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라트비아. 그중 이곳 벤츠필스는 숲과 바다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좁다랗고 오래된 기찻길을 저도 따라와 봤습니다. 와, 폭이 정말 좁네요. 이렇게 좁은데도 기차가 운행 중이랍니다. 벤츠필스에 오면 그 발트 3국에서 가장 폭이 좁은 협계 열차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중인데요. 그냥 폭만 좁은 게 아니라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증기 기관차가 그대로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만 보던 기관차를 정말 볼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근데 일단 숲으로 이어진 선로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새소리에 취해 걷던 길, 숲 안쪽에서 또 다른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말로만 듣던
바로 그 증기기관차입니다. 연기가 나고 있어요, 위에서. 디젤 엔진으로 기차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이 기차는 석탄을 떼서 증기를 동력으로 삼는데요.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증기기관차로는 전 세계에서도 몇 되지 않는 희귀한 기차입니다. 곧 출발을 앞두고 있는 기차. 요금은 1유로 40센트. 한국 돈으로 약 1,500원 정도이니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힘찬 기적소리와 함께 기차가 좁은 선로위를 달립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만 가는 속도의 시대. 그런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때묻지 않은 자연 속을 달리는 기차. 마치 아무도 모르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세상 속을 여행하는 듯 가슴이 흥분되고 설렙니다. 숲속을 기차로 가는 기분이 아주 좋네요. 한때 서부 내륙의 생산물들을 모아 인근 무역항으로 실어 날랐던 도도한 이력의 벤츠피스 협계 열차. 지금은 출발역으로부터 5km를 달린 후 다시 출발역으로 돌아오는 짧은 여정. 기차는 이제 화물 대신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관광 열차로 다시 철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끝내고 도착한 곳은 인근의 바닷가. 와, 물결 이렇게 세네. 야. 와. 중세엔 조선소와 무역항을 두었고 1800년대엔 수출항으로서 번영을 누렸던 벤츠필스의 해변입니다. 지금은 탁 트인 바다 경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라트비아에서뿐 아니라 이웃나라에서도 휴양지로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바다의 이름은 여기 갈피예요. 아마 저 끝에 스웨덴이 있을 거예요. 발트 3국의 하나인 라트비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리적 요소이자 역사적 장소인 발트해. 직접 와서 본 발트해는 교과서를 통해 상상한 그런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와, 저기 서핑 보드가 있네. 벤츠필스에서 파도타기라니. Bet var surfot Ventspilī, Baltijas jūrā? Es nedomāju, ka var. Jā, Ventspilī jau var surfot 5. gadu. Mēs 5 gadus jau darbojamies šeit. Un noteikti, es domāju, pat tad, kad jūs neesat neko darījis, jūs varat mēģināt. Un es jums noteikti parādīšu visu. Pedalboard?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단 몇 분만 교육받아도 금방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을 차례인데요. Tas ir stand-up and paddleboard, bet cilvēki domā, ka uz dēļas ir jāstāv šitā. Wrong. 이것도 안 된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dēļas ir jāstāv šādi. 이렇게 서는 게 맞는데요. 바냠 아이리, 온 노스타야스, 온 아이렌. 5분간의 이론 교육과 준비 운동을 마친 후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먼저 보드 위에 바로 서지 않고 낮은 자세로 파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알렉산데르스 씨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으며 보드 위로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 순간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파도가 너무 셌습니다. 발트의 파도가 세면 얼마나 세겠나 싶었는데 웬걸요. 물에 들어온 지 30분째 계속 물만 먹고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일단 물만 필요하지만 힘기 일전, 다시 힘을 내봅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 발트의 바다를 딛고 올라섰습니다. 과거 중요한 해상 교역로로서 수많은 라트비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오갔을 바다. 레포츠의 한 형태지만 발트의 파도를 상대하고 나서야 저는 발트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전 정말 발트해가 고유하고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이런 면이 있었네요. 정말 오늘 처음 봤어요. 우리 잠깐만 지금 야 장거리 두비아리 랍사운드 그래가 날개 동유럽의 눈부신 바다. 과거 라트비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건너야 했던 바다. 그 바다가 들려주는 라트비아의 어제와 오늘. 그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저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벤치프스를 떠나는 저의 다음 여정은 발트해가 숨겨놓은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 쿨디가를 거쳐 다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둔다가로 이어집니다. 인구 약 13,000명. 발트해로 흘러주는 벤타강을 끼고 자리한 소박하고 정겨운 마을 쿨디가에 도착했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 중입니다. 이곳 쿨디가는 주변을 흐르는 강줄기가 마을 곳곳으로 흘러들어 시원한 시냇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줄기를 따라 마을을 더 둘러보던 길이었습니다. 와, 진짜 넓다. 와. 라트비아어로 오래된 다리를 뜻하는 베차이스 다리 너머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폭포 벤타스 룸바입니다.
높이는 1m 안팎으로 그리 높지 않지만 폭은 230m에 이르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넓은 폭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라트비아 이런 곳이. 듣기만 해도 몸을 담근 듯 벌써 시원해지는 물소리. 벤타스 룸바 폭포는 한가롭게 발을 담그거나 더위를 식힐 수 있어 라트비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풀리가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겐 멀리 수영장이나 바다로 나갈 필요 없이 집 밖만 나서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천연의 물놀이 장소. 정말 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와, 저기 폭포 위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어요. 꽤 깊은가 본데? 수심이? 폭포 위에 올라 주저없이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폭포의 높이는 1m에 불과하지만 수심은 5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이빙 장소로 그만이라고 합니다. 직접 시범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봤습니다. 평소 수영은 즐기는 편이었지만 다이빙은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트로시야? 트로시야? 네네. 트로시야? 피해서 뛰려 했던 곳이 오히려 안전하다네요. 제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이 뒤에 있던 건장한 청년이 먼저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젠 진짜 제 차례입니다. 수심이 5m라고 해요. 위험하진 않은데 마음먹고 나름이겠죠? 저도 깁니다. 우와! 물은 좀 먹었지만 더위가 정말 단번에 씻겨 나갑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이 미끄러워서 자꾸만 다시 물로 빠져버립니다. 고맙게도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저보다 먼저 다이빙했던 바로 그 청년입니다. 덕분에 정말 가까스로 폭포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물속에서의 감흥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체크했습니다. 딱 바다로 가라앉은 줄 알았는데 바로 뛰어올랐어요. 재밌네요.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처음 다이빙할 때의 두려움은 이제 없습니다. 다이빙을 통해 이 시원한 강물에도 또 강을 품고 있는 이 마을에도 완벽하게 적응을 마쳤습니다.
햇빛에 반사돼 눈부시도록 반짝이는 폭포수. 쏟아지는 폭포수에 피로와 여독이 저절로 풀립니다. 발트해를 따라 우연히 오게 된 작지만 생기로 가득 찬 마을. 마치 발트해가 깊숙이 숨겨놓은 천국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강마을 쿨지가에서 천국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저는 차로 40분 거리. 마치 동화 속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성을 찾아 둔다가로 떠납니다. 인구 5,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 그 한가운데 자리한 오래된 성. 둔다가 성은 무려 13세기에 지어진 중세의 성인데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성을 관리하는 할머니가 저를 안내해 줍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눈이 나는 걸 보니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층 중에서 2층을 호텔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잘랴 윤프라바. 둔다가 성 성주의 몇 번째 딸이었을까요? 다른 방보다 성주의 방이 더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세상에. 와, 오늘 제가 보는 방이라는데요? 와. 중세 성주가 사용하던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 고풍스럽고 무척 정갈합니다. 하지만 숙소의 질을 좌우하는데 이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객실 전망입니다. 성 주변을 흐르는 강줄기와 우거진 숲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800년 전으로 돌아가 중세 성의 하룻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숙소. 여행지에서 숙소가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중세 성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발트해와 접한 어촌 마을 피트락스를 찾아갔습니다. 라티비아에서 보내는 여행 마지막 날. 피트락스 마을에서 어부 다이니스 씨를 만났습니다. 저도 고기잡이에 따라 나서기로 했는데요. 라티비아에서 많이 먹는 그 플렉스테라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거 잡으러 가는 중이에요. 제가 발트에서 물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았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야야, 왜 좋아? 꽤 크네요. 사시사철 다양한 어종이 두루 잡힌다는 피트락스의 앞바다. 발트에는 가자미과에 속하는 유럽산 가자미가 제철을 맞았는데요. 출항 10분 만에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보물창고. 작업은
어정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됩니다. 전날 쳐준 국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한 가득입니다. 오. 오. 오와. 우와. 오와.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잘 잡히는 참 가자미와 무척 닮았습니다. 우와. 직접 잡는 걸 눈앞에서 본 건 처음입니다. 물고기에서 심장 뛰는 게 느껴져요. 파닥파닥. 그런데 어부들이 어렵게 잡은 고기들을 다시 바다에 놓아줍니다. 대부분 크기가 작은 것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 아? 당장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바다를 지키는 일이랍니다. 너무 작은 거는 저렇게 놔주는구나. 근데 갈매기들이 쳐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어부들은 끼어들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맡깁니다. 또 있네. 또 낚으시네. 와, 고기들이 많이 보여요, 밑에. 두 번째 그물도 수확이 좋아 보이네요. 우와. 사유 탈라브 마레고 드바이라. 메르 마레고 다우. 네. 어딜 가나 어부의 가장 큰 바람은 난선. 그 고픈 꿈을 안고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는 라티비아의 어부들. 그들을 통해 발트의 어부의 삶을 잠시 엿본 저는 갓 잡아온 가자미를 받아 라티비아 전통 방식으로 훈제한다는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생선 훈제하기 전에 지금 그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대요. 아마 내장 빼는 작업인가 봐요. 부부는 물론 아이까지 일을 거둡니다. 내장을 다 빼면 다음은 염장을 할 차례. 이렇게 소금에 절인 채로 2시간을 둡니다. 그 사이 안드리스 씨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뭐 가지고 오시네? 와, 카스타실. 와. Dzintars? Dzintars, jā, jūrmāla, tepat salasīts ir. Īstais dzintars? Īstais dzintars, jā, šis nav vēl dzintars. Hūbāk. Vā. Uriēgēdū, gēngžāngī čīnsūkān bōsokīžā, sōnāmūē sōngjīnī hwāsokādēn gōsīrā alļojīn bōsokīžā. Kūrūn hūbākūl ōttokē bādāēsō jūrūn gōlkāyō? Priež sveķi ir, viņu ūderi vienkārši ilgi stāvot ir sacietējuši un kļuvuši par dzintariem, bet patiesībā tie ir priež sveķi, no priež koki sveķi. Ūderi viņi ilgi stāvot, viņi ar daudziem gadiem paliek ciet, paliek tādiem akmenīdīgiem dzintariem. Sonamuē dzinegi hūbākīrān irumūro būļīgi vīhē, gōlīnēn sīgānēn čēsō 5,000만년. 사람들이 호박을 이루러 발트의 황금, 태양의 돌이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가 봅니다. 그 귀한 호박을 직접 채취하러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호박이 자주 발견된다는 바닷가로 안드리스 씨 가족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뒤져도 보이지 않더니 야? 안드리스 씨가 뭔가를 찾았나 봅니다. 아, 카스타눌. 저기 봐요. 잠깐만. 이거 봐. 호박이다. 야, 난 지금 진타르스. 잠깐만.
Tas ir īsts dzinters. Uā! Uā! Dzinčovākējo! Uā! 보석을 바다에서 채취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해 눈을 떼지 못하는 저에게 안드레스 씨가 또 뭔가를 보여줍니다. 야. 프리에스 세트님, 스마르쇼. 단드로스 윙크에서 리스 진터스. 진짜 호박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문질러서 열을 낸 다음에 코에 가져가면, 오. 송지 냄새가 나요. 송지 냄새 약간. 아. 발트의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보물 창고인가 봐요. 이런 호박들이 막 땅바닥에 널려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바다가 아니네요. 야. 안드레스 씨 가족과 함께 본 발트에는 그저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라트비아 사람들의 소중한 생업터전이자 보물창고입니다. 바다에 나갔다 온 사이 소금물에 절여두었던 가자미 염장이 다 끝났습니다. 손질을 하려면 우선 소금에 절인 가자미의 꼬리 부분을 하나하나 긴 꼬챙이에 끼워야 합니다. 시간도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이죠. 저도 힘을 좀 보태봤습니다. 삐뚤빼뚤 둘은 좀 안 맞지만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뿌듯합니다. 이로써 모든 훈제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 줄 한 줄 건조실에 걸어 익히고 말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딱 봐도 오래돼 보이는 이 건조실은 안드리스 씨의 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재래식 건조장인데요. 라트비아 사람들은 긴 겨울에 대비해 고기나 생선을 훈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집마다 건조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톱밥을 뿌리는 것도 오래전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베테랑인 안드리스 씨도 처음 아버지에게서 이 일을 배울 땐 화력 조절을 잘 못해서 나무 꼬챙이엔 꼬리만 달려있고 몸통은 죄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웃지 못할 일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와, 어우 뜨겁네. 와우. 잠깐만. 아우 너무 훈제 생선이 그냥 공장에서 간단하게 기계로 만든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우 라티비아의 전통이 느껴지는 그런 기술이었네요. 와 변질없습니다. 와 이제 꼬박 5시간 생선을 훈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Tā, šīs ir iepriekšējā dienā kūpināts ziltiņš sagatavots un pat cik tās būs jāgāda ilgi, tad varēsiet šīs pašas nogatavot. Urināraē kodungočorom, Latvijā saramdarī dzilgio mognen hunje gajami입니다. Uzskatīt, kim nav vaļā, bet skatāmies. Šeit sānos ir tauts, un tie ir ļoti garšīgi. Hunje tīkjūē pūkmī tēmūnīnji, 구워 먹을 때와 전혀 다른 맛입니다. 저는 아까 소금이 한참 절였잖아요. 그래서 좀 짭짤했는데 전혀 안 짜요. 정말 담백하고 그 담백한 참치맛?
와. 거기다 친절한 안드리스 씨 가족과 함께 더욱 맛있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된 것이겠죠? 이로써 저의 라트비아 여행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도 리가를 시작으로 발트해까지 라트비아의 구석구석 어제와 오늘을 누비고 탐험했던 20일간의 뜻깊고 특별했던 시간. 라트비아는 천연의 대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수많은 매력을 발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매력들이 모여 펼쳐내는 환상적인 세계와 시간들. 제가 만난 라트비아는 발트에 살아있는 숨은 보석 그 자체였습니다. 잠깐 이겼습니다.